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5시가 조금 넘긴 시각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 부득 반구 저기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행유 부득 반구 저기는 맹자 말씀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3월 8일 전당대회 거기에서 윤심을 바탕으로 그 후보가 됐고 당 대표가 됐고 이제 이것을 어떤 그이 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의 수직적 관계가 태생적 한계가 됐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신문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떠밀려서 물러난 김기현, 여당 총선 물갈이 속도. 이렇게 봤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죠.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계속 갈등을 빚어왔죠. 그 다음에 김기현 지도부, 제2기 지도부를 구성을 했지만, 끝내 사퇴 여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뭐그 공약,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또, 뭐 영남 쪽으로 최고위원을 해서 TK가 영남, 이쪽이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 불출마, 험지 출마, 뭐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임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일었고, 또 최근에 그 총선 판세가 크게 불리하다. 서울에서 49석 중에 6석 만 우세다. 뭐 이런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또 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전날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이제 김기현 대표 차례다. 그래서 모두 다 김기현 대표만 쳐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대신에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여기는 지키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임명을 했던 김예지 최고위원, 유이동 정책위 의장, 박정하 수석 대변인 같이 사표를 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가 반려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에 임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 이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주도를 해서 우선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이거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 했네요. 초선, 재선 의원들의 공천에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이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기현 대표의 사퇴 발표에 하태경 의원은 선당 후사의 경의를 표한다. 성일종 의원은 당의 소생을 위한 봄비 같은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내 초선 의원 중에는 우리가 만든 당대표를 이렇게 흔들어서 사퇴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바지 사장, 바지 대표로 뽑힌 김기현 대표는 용산 지시에 충실했을 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모든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다 하고 물러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누가 맡을 것이냐? 이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이세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후보다 조선일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일보는 이른바 삼각편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김기현, 그러면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삼각편대. 그래서 사진도 이게 세 사람,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으니 인요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과 한동훈이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다. 비상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비대위원회는 인요한, 선대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원희룡, 한동훈이 만든다. 그래서 이 삼각편대가 총선을 총괄지휘한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런 새 지도체제가 출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요한 비대위원장 혹은 김한길, 김병준 이제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임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희룡, 한동훈은 장관직 사표를 내고 선대위원회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희동 삼각편대.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사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제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당의 주류가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혁신 바람이 거세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퇴를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또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장 연대 퇴진, 김기현, 장제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 체제를 구성을 했는데 그 김장 연대가 퇴진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중진연석 대책회의가 열린답니다. 한 3선, 4선 이상 그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 언제 누구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이 얘기하려고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 그 짧은 촌철살인 촌평을 보면은 그러나 그 김기현 대표가 페이스북 SNS에다가
이 사퇴 소식을 알린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다른 방식은 없었느냐?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절박함이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그것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신당을 선언을 하고 그래서 총선 4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친윤계가 술렁이고 있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제 새해 벽두에 아마 창당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시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불출마까지 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윤심을 절반쯤은 거부한 것 아니냐. 대표직 사퇴. 이거는 했는데 자신의 울산 지역구를 지켜내려고 한 것은 불출마. 이것은 윤심을 거부한 것이다. 불출마를 하라는 윤심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취재 내용을 일면 톱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총선 4개월 앞두고 김기현 호가 좌초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무튼 대구의 매일신문 김기현 사퇴. 비대위 향하는 국민의힘, 김병준, 김한길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 그런데 대구, 경북 포함된 다선 의원들, 그들을 향한 쇄신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기현 이제 떠나기 전에 이준석을 만났는데, 아무튼 신당 창당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당을 좀 이끌어 달라.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죠. 이제 본인은 신당 참여할 생각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시작일 뿐이다. 김기현 대표 사퇴는 시작일 뿐이다. 다안 바뀌면 미래 없다. 이게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심과 떨어져 있는 국민의힘 거리가 너무 먼데 정말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이제 하룻밤을 지났는데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